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원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온 정치 보복 발언이 우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며 윤 후보 가슴 속 깊이 숨겨져 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적폐가 뭐냐고 묻자 얘기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하려 했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또한 어제 TV토론에서도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기자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TV토론에서는 어물쩍 넘어간 태도에서 윤 후보 스스로도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보복을 없애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비웃듯 정치보복을 선언해놓고 논란이 일자 입을 닫겠다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입을 닫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얼토당토한 변명으로도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 모복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국민께 깨끗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